잠실 옥정호 붕어섬 자격꽃이 만개해서 환상의 꽃잔치가 펼쳐졌다고요. 예, 오늘은 전북 임실의 관광 명소 옥정호 출렁다리와 임실 붕어섬 생태공원 탐방을 왔습니다. 주차는 임실 요산공원 주차장이 좁아서 갓길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우남 초등학교 임실 주차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있네요.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 101억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붕어섬 출렁다리는 바닥이 구멍난 철망으로 되어 있어 아래가 내려다 보였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많이 출렁이지 않아 크게 아찔할 정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출렁다리는 옥정호를 사이에 두고 임실군 운암면 입성리 요산공원과 붕어섬을 잇는 길이 약 420m의 출렁다리로 폭 1.5m 주탑 높이는 80m에 이르는 전망대를 갖춘 비대칭 현수교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주탑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정말 시원한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임실 국사봉이 우뚝 서 있네요. 국사봉 전망대는 붕어섬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붕어섬은 물 안 깊이는 풍광이 장관이어서 사진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녀갔을 만큼 전국적인 사진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공원 내에 온통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어 섬 전체가 산림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격원, 수국원 등의 꽃밭과 메타세콰이어 길, 억새길, 단풍길, 배롱길, 전망대, 숲속, 미끄럼틀, 쉼터 등을 갖춘 종합 빌딩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참나무길로 진행하는데요. 미끄럼틀과 독재바위가 출입 금지되어 바로 자격원으로 진행합니다. 자격꽃이 만개해서 반겨주는데요. 5월 자격의 계절을 맞아 붕어섬 자격꽃밭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격꽃들이 만개하여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붕어섬 자격꽃밭은 약 1800평의 부지에 24,000여 번의 자격이 식재되어 자격꽃이 만개하는 5월이면 꼭 가볼 만한 명소로 이름나 있다고 합니다. 호수를 끼고 조성된 붕어섬 생태공원 자격꽃밭은 흰색과 분홍색, 자주색의 탐스럽고 화려한 자격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흰색 자격의 꽃말은 행복한 결혼, 빨간 자격의 꽃말은 성실함 등으로 좋은 의미를 다 담고 있어 부케에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격은 예쁜 꽃만큼이나 뿌리는 약재로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근육통, 기력회복, 생리통 완화 등 그 외로도 위장건강, 진정작용, 위장건강, 이뇨작용, 향균작용, 피부미용 등 여러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어 여러 의약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붕어섬에는 예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온통 꽃밭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붕어섬 임실엔치즈하우스에서는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여 야외에 앉아서 먹고 쉬러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색 버드나무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숲속 놀이터에는 짚라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놀이터 짚라인을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네요. 꽃으로 장식된 붕어섬 포토존에서 관광객들이 인증샷 사진을 찍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에도 유래가 있다고요? 붕어섬의 옛 이름은 섬까끔으로 까끔이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벼랑을 가리킨다고 하며 까끔이라는 지명이 붙은 까다금 붕어섬의 북동쪽 날이 까가지른 절벽처럼 생긴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옥정원은 섬진강 상류 수계에 있는 인공호수로 섬진강 다목적 댐 건설로 수위가 높아지자 옥정원 안에 붕어 모양의 육지섬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공원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숲속 도서관인데요. 옥정원을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래간만에 독서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붕어섬 수변 산책길을 지나 메타세콰이어 길로 진행합니다. 수변 산책길도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관상용 양귀비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네요.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 물안개정에 도착했는데요. 정자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옥정호의 멋진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물안개정에서 메타세콰이어 길로 돌아나가는데 양귀비꽃을 다시 만났습니다. 언제 보아도 정말 아름답네요. 숲속나무데크 길로 진행해 나갑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탐방을 마치고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유상공원으로 진행합니다. 매표소 입구에 있는 유상공원도 꼭 둘러보시고요. 매표소 앞에 유상공원이 있는데요. 섬진강의 발원지는 임실군으로 1965년 섬진강 다목적 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우남지역의 가옥 300여 호와 경지 면적 약 70%가 수몰되었다고 하며 2007년 수몰민들의 슬픔을 기리고자 유상공원 내에 망향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국사봉 전망대도 올라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